제법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저께 늦게까지 또 작업을 하다가 잠이 모자라서 네, 승태 씨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이렇게 칙칙하게 적당히 주서입군 나와서 문을 딱 여니까 너무 날씨가 화사해서 죄 화창하죠. 짓는 기분 있죠? 약간 내가 일상을 지금 이런 식으로 쩔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약간 죄책감 같은 게 약간 들더라고요. 너무 화창한 그 날씨 때문에. 그럴 수 승재 씨 있죠. 오늘 반팔까지 장착을 하시면서 봄 아, 기분을 좀 내셨는데, 너무 더워요. 네, 저도 뭔가 약간 출소하는 느낌으로 집에서 나왔어요. 약간 출소 복장? 예, 그렇습니다. 좀 화사하게 이게 봄 기운을 좀 만끽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참 걱정이네요. 네,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지금 네. 이제 벚꽃도 완전 만개한, 만개죠, 네, 딱 만개. 그런 시즌이죠. 그 저희 작업실 바로 앞에 그 연립주택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조그맣게 화단이 있어요. 그 연립주택에. 그래서 담장이 되게 낮은 담장인데, 벚꽃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어갖고, 담장 위쪽으로 벚꽃이 요만하게 이렇게 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벚꽃놀이를 대체하는. 아니, 근데, 뭐랄까,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나오자마자 눈앞에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벚꽃이 감성을 좀 있으니까, 자극할 수 예, 있겠네요. 기분은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봄의 감성. 아, 됐다. 이거 뭐, 약간 체험판 했으니까, 뭐 굳이 이거 뭐, 어디 가서 뭐, 본격적으로 볼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승재 씨는 좀, 봄 되면 좀꼭 구경도 가고 좀 그런 편이세요? 어떠세요? 제가 있는 곳은 벚꽃길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네, 거기. 벚꽃길이 아주 이쁘게 네, 있어요. 버스 정류장 있는 데랑 아파트 그렇군요. 단지 내. 그래서 뭐 와. 자동으로 그죠? 꽃놀이를 하게 되는. 보기 싫어도 보고 있죠. 네, 네. 그렇겠군요. 보기 싫어요? 아니요. 그냥 아니죠? 예. 네. 좋죠. 그꼭뭐 누가 있어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예쁜 건데. 혼자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우울 모드인가? 안 되는데. 네. 이제 또 이러다가 비 한번 봄비 한번 시원하게 내리면은 다질 이제는 부질없는 것들인데 뭐 그죠. 집착할 필요 있습니까? 예. 벚꽃잎은 없어지죠. 예. 작년에 나왔던 그 10cm의 봄이 좋냐라는 노래가 그래서 인기를 끌지 않았나. 항상 그 봄에 어떤 설렘만을 노래하다가 그렇게 봄이 좋냐 이 멍청이들아. 다 망해라라고 얘기하는 그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나름대로 즐거운 봄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승태 씨하고 같이 리뷰를 해볼 시리즈는요, 스털링 바이 뮤직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털링이죠. 스팅레이 메이드 인 US를 네. 했었잖아요. 200만 원대가 넘는 고가의 하이엔드 베이스를 했는데, 이게 스털링 바이 뮤직맨이 뭐 스콰이어 바이 팬더처럼 그 좋은 퀄리티를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믿을 만한 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하와이안 코아 탑하고 그리고 퀼티드 메이플 탑해서 탑이 화려한 시리즈로 메이드 인 코리아 스털링 바이 뮤직맨 베이스 4종 세트를 지금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는 하와이안 코아 탑 메이드 인 코리아 레이 34 코아 모델입니다. 가격은 115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탑에 코아, 바디에 아프리칸 마호가니, 4개 메이플, 지판에 로즈우드, 그리고 머신헤드, 오픈백 헤드머신 장착되어 있고요. 너트너비 43mm, 지판 곡률 12인치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 22프렛까지 있고요. 딱 좋죠. 네, 그리고 픽업이 뮤직맨 디자인도 험버커네요. 원볼륨, 그리고 3, 밴드. 네, 밴드 이퀄라이저 가지고 있고요. 헤비듀티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신체 검사를 바로 해볼까요? 좋아요. 110, 1234.5, 114.5요. 힘들어. 무거운데? 네. 왜 한국에서 만들면 악기가 무겁지? 왠지 오늘은 감이 좋다. 네. 네, 무게 몇대 몇? 4.2. 전 14. 비슷하네요. 과연 이 0점이 맞을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네. 생각하고 있는 게 비슷해서.
야, 2사 승재 씨가 더 가까웠네요. 승재 씨 요새 실적이 좋아요. 4.24.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요. 40. 81. 81? 네. 오. 상당히 두툼하네요. 4연인데. 4현인데. 생각보다 내기 두꺼운 느낌은 아니에요. 이제 뭐 접어보시면 아실 텐데. 네, 자, 3밴드 있으니까 그 EQ 네, 성향들 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선은 다 중립입니다. 네. 자, 이제 하이어. 이게 좀 넓고 편편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스팅레이가 원래 너트 너비가 41.3인데 얘가 43이거든요. 좀 넓은 감은 있어요. 자, 이제 미들이요. 네, 힘있고 밸런스 좋은 소리. 자, 저음이요. 아주 두툼하죠. 네, 락뿐만이 아니고 두툼한 사운드가 필요한 모든 장르에 적절히 묻힐 수 있는 그런 범용성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들이 조금 세네요. 플랫 상태에서 보면. 네네네. 네. 플랫 상태에서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미들이 조금 좀 올라와 뭐랄까 좀 승질머리 나쁘게 들리는 이 미들 사운드가 있어요. 로우 미들 쪽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듣기에는. 네. 여기가 되게 기분 좋게 정리가 잘 되면 그게 이제 하이엔드 사운드가 되는 거고요. 그죠? 네. 100만 원대 초반에 이 정도면은 아주 준수한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사운드 좀 모니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반주에 묻혀서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야, 원, 투, 쓰리, 포. 락킹한 거에다가 한번 묻혀볼까요? 6154요. 강한 사운드에도 묻혀봤습니다. 지금 상태는 하이 조금 올리고 네. 미드로 조금 내린 상태였어요. 네. 저음은 중립. 네. 네네.
하이 조금 올리고 미드를 네. 살짝 내린 상태. 승채 씨가 아까 그렇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미들의 꽁꽁 거리는 소리를 살짝 정리를 해주면 더 고급스러운 사운드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3밴드 이퀄라이저로 만지는 것도 좋겠지만 뭐 이제 밑에 그 그래픽 EQ나 이런 좀 디테일하게 EQ 만질 수 있는 게 하나 뭐 있으면은 네. 오히려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1775회 네, 뮤직맨 베이스 스팅레이. 네, 스팅레이에서 크로마뇽 스케일님. 네. 이 가격까지 떨어졌다면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되겠네요. 점점점 막 계속 하고 있다가 한 줄평이 이거 하나면 뭐든 만들 수 있어. 느낌표 가로치고 레고 블럭. 네, 네. 레고 블럭 같은 네. 그런 사운드. 네. 뭐든 만들 수 있어요. 성공 진짜 엄청난 거 같은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뭐 한 줄평 엄청나죠. 그 중에 뽑기도 어려워요, 요새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크로마뇽 스케일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같이 본 게 코아탑이란 말이죠. 다음 시간에도 코아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코아탑이라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탑이 메이플로 바뀌면은 또 사운드가 달라지는지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시간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사실 사운드가 바뀔 것 같긴 한데 네, 바뀌기는 그쵸. 하겠죠. 근데 그게 미들이 바뀌는지를 이제 네. 확인을 해봐야 돼요. 탑이 미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보통 하이 대역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탑이 네, 네, 탑이니까 탑에 따라서 사운드 성향이 바뀌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한번 세 번째 시간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코아 탑 모델 디자인적으로는 이 뭐랄까 너무 화려하게 옆으로 째져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코아가 오히려 은은하게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늬 방향이 그렇죠. 길이 쪽으로 메이플은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데 보통 그래서 어떤 디자인적인 특성으로도 메이플보다 코아 쪽이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코아탑이에요. 이번에는 가격대가 살짝 올라갑니다. 7만원 올라가요. 레이 34에서 레이 35로 올라갑니다. 이게 100만원대 초반이었죠? 네? 100만원대 초반. 네, 115만원이었어요. 승재씨부터 한 줄평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한 줄평은 반갑다 코리아 스털링. 네, 네 반갑다 코리아 스털링. 스털링.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주는 어떤 퀄리티의 그런 보증 수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스티 씨가 말씀하셨던 꽁꽁거리는 미들만 잡으면은 메이드 USA에 필적하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미들 잡고 미국 가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소주 대 아니 치킨 대 냉면 몇 대 몇? 8.0. 네, 8.0. 보겠습니다. 똑같네요. 네, 8.0 나왔어요. 적당한 점수인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아주 적당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한 단계 올라가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 5현이 되는데 어느 정도 사운드 차이가 날지 아니면 사운드는 그대로에 그냥 현수만 추가될지 네. 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인터페이스가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조금 바뀔 것 같긴 하네요. 네네네. 다음 시간에 레이 35 5현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 뭐랄까 이 스털링, 스팅레이 이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개가 상당히 좋은 어떤 여러분들의 취향을 맞춰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보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리즈 한번 끝까지 잘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100만 원대 초반에 아주 좋은 하이엔드급 베이스 맞춰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레이 35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히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